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 어려운 일, 문제들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슬기롭게 돌파하고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사방팔방이 꽉 막힐 때,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나에게 도움 세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는 정말 암담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동영상을 올리겠다 하니 기꺼이 저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사연이 좀 많습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는 참 잘 나간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을 나왔고, 학창시절은 말 그대로 최고의 어떤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교를 나온 그런 엘리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너무 좋지 않았고, 그 좋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재물적으로, 물질적으로 손상을 많이 받습니다. 남편이 사업하면서 계속 부도를 냈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남편의 어떤 폭언과 그리고 음주 이런 그런 상태, 그런 것이 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이까지도 항상 공포의 분위기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을 길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엘리트 출신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조건에서 만났는데 삶은 이 사람들에게 가혹했고 형편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제가 올리고자 하는 것은 이분이 저에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느냐,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저에게 질문한 사주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1969년생, 지금 52세입니다. 69년생입니다. 기유생입니다. 병인, 자, 여러분 다음 병인, 병인, 무술 이렇게 됐다. 무술 사주를 보면은 참 좋은 사주의 구성, 앞부분은 참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좋은 환경, 부모에 대한 환경이나 공부의 조건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69년생입니다. 69년생, 52세죠. 그러니까 여명입니다. 여명. 자, 근데 이분이 저에게 이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살긴 살아야 한다. 부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살긴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에게 어떤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느냐. 저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주가 다시 만에 하나라도 정말 재혼할 수 있는 근덕지가 있느냐. 저에게 문의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저에게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한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 사주를 갖고 질문해 왔을 때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게 좋은 건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대운을 좀 봐야겠죠. 근데 병, 정,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운 자체는 5대운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25, 35, 45, 55. 자, 임신, 대운, 신미. 자, 이렇게 지금 이 사주의 흐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묻는 것은 직업이죠, 직업.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참, 두 번째는 직업과 그 다음에 다시 하는 분은 무슨 배우자죠. 과연 이런 운이 있느냐, 재혼 운이 있냐, 재혼. 자, 여기에 제게 질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직업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직업 종류가 14,500여 가지 된다고 합니다. 직업 종류. 근데 이 사주를 가지고 몇 가지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상대방들이 내가 어떤 일, 이런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하기는 참으로 수월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 못하는 직업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직업은 어떠냐 물어본다면 사주에 바로 그 직업을 대입시켜 보면은 아 그건 괜찮다 어찌다 설명할 수가 있는데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걸 이야기해야지 워낙 많이 있으니까 오행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3,000가지 한 가지 당 3,000가지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15,000가지 직업이 있다면 병화를 갖고 있습니다. 병화 사주에서 화기가 참 많습니다. 화 통근 불을 갖고 있어요. 화 토 기운 자체도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화토 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고 여기에 금 자체가 하나가 사이드에 있습니다. 사주에 얘가 있지만 얘네들이 얘를 그게 지금 곱게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얘를 합해서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 깨어져 있다. 얼마 돈을 얘가 얘를 벌 수 있는 힘은 있고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모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한 푼 벌면 두 푼이 나간다. 열심히 벌어도 모아지지 않는다. 얘가 재물인데 얘네들 세력이 워낙 옆에서 합을 해서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돈이 모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 얘는 먼저 뭐 보자. 배우자. 재혼 문제를 보면 여기서는 당연히 수기운 자체가 배우자다 이렇게 보겠죠. 수. 임과 계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편관이고 얘는 계수. 정관이다. 정관이 들으면 어떻냐 이 사주에서 정관이 들으면 천간에서 보면 벌써 방해 세력이 많죠. 들어옴과 동시에 흔적도 없이 힘을 못 쓴다. 이런 경우는 어떻냐 서로 대립이 심하죠. 대립이 심한데 누가 더 상처를 받느냐 누가 더 상처를 받느냐 이런 경우에는 이 계수가 더 상처를 받습니다. 임수가 더 상처받으면 들어와서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것이죠. 비견 세력이 있죠. 식신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힘을 못 쓰니까 뭐냐. 내가 아무리 이분이 이 사주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정말 남편한테 잘하려고 한다 해도 그 고마움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왜?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밖에서만 빙빙빙빙 돌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대운을 놓고 보자. 경우대운이 들어와 있죠. 오관 들어서 화기가 더욱더 많아졌죠. 화토기운 자체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수는 증발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화가 많으니까 화가 수증이 되겠죠. 증발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 준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근본적으로 이 안에서 임과 계수가 들어와서 적응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런 사주야말로 좀 죄송하지만 가장 화려한 싱글로 살아야 한다. 싱글로 살았으면 괜찮았겠지. 그러나 운명은 그러질 않죠. 운명은 외상을 사절하죠. 반드시 운에서는 한번 격계를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69년생이니까 자 51세 자 52세인가요? 지금 51세에서 좀 헷갈리네. 자 51세, 52세 이 들어와 있다면 여기 분명히 신미대운에 있을 것이다. 51세도 52세 신미대운에 두르면 미가 두르고 신이 두르면 신 자체는 병화를 하나를 제거시켜줘요. 미가 두르서 화토의 기운 자체가 더욱더 분발 많아진다 이걸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토기운 자체는 이 사주에서 상관을 이야기해 주니까 상관은 말 그대로 식신 상관이 많은 것은 관을 극하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다 이게 보겠죠. 참 약하다. 설령 들어온다 해도 누구를 만난다도 열 남자를 만난다 해도 지금 뭐냐 처음에 만나면 좋지만 마지막에는 눈물과 아픔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55세까지는 참고 견뎌야 한다. 임신까지는 참고 견뎌줘야 한다. 이 사이에 누구를 만난다 해도 이건 그렇게 신통치가 않다 이걸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면 안 만나야겠죠. 근데 이 병화가 보면은 겉의 모습을 봤을 때 겉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사주의 틀이 좋다. 이 말은 뭐냐 분명히
외모나 이런 면에서는 남자를 끌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좋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봐서 외모가 출중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벌과 나비들이 일리면 쫓아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뭐냐, 늘 아픔으로 존재한다, 이걸 이야기해줘. 그러면 이런 사주도 하나의 문제점은 있다. 왜? 어떤 남자가 들어온다 해도 이런 사주의 단점은 조금은 받아들이는 거에서, 받아들이는 것에 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난다 해도, 앞으로 임신 때문에 누구를 만난다 해도, 나도 내가 내 마음에, 내 사주, 태어난 사주의 흐름 자체가 조금 약하구나 하고, 내 탓이어도 좀 참고해봐야겠다. 아, 내 운명도 그런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나에게도 아픔이, 나에게도 책임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당연히 재혼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를 갖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왜 이분이 재혼 문제가 들어오느냐? 경자, 신축, 이 당연히 수기운 자체가 이민이 들어오고 개면이 들어오니까, 수기운 자체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또 다시 재혼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누군가 소개를 받든지 아니면 마음에 일어나든지 반드시 들어오겠죠. 이 사이에 경자면 올해 신축년. 그런데 이게 들어와서 그렇게 신통치가 않다. 그러니까 요 해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자, 직업적으로 가보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기는 병 자체는 원래 이렇게 사주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으면 언어성이 좋습니다. 언어, 누구를 가르쳐도 키워주는 언어를 풀어먹어라. 그러면 당연히 학원은 좋겠죠. 학원, 학생들 우글우글 하잖아요. 여기 무술에서 학생들이 우글우글 하니까 학원업으로 가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학원업으로 가라. 두 번째는 뭐냐, 나 학원업으로 안 하겠다면 얘는 신 자체를 갖고 있으니까 얘는 바로 뭐냐, 부동산으로 가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부동산, 부동산 관련된 일은 괜찮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도 싫다, 부동산도 싫다, 학원업도 싫다. 그러면 반드시 토를 찾아야겠죠. 토, 꼭꼭 숨어있는 토 속에서 현금을 찾아내야, 뭐냐, 농산물 관련된 것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어떤 코를 받는다면 장사를 하는 농산물 가공, 이런 쪽에 관계된 일을 해야겠지. 근데 이분이 여기에 대한 것을 누군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식품 코너, 유기농 코너를 누군가 해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은 찬스다. 문외 아니도 그 분야에 전혀 실력이 없어도 그 분야는 천직이다. 대라, 손 대라, 이걸 이야기해 주죠. 알려주죠. 실력을 가지고 돈 버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실력과 동떨어져서 자기 천직을 손을 대면 무조건 괜찮습니다. 돈 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와 있는 것은 유기농에 관계된, 농산물 역에 관계된 것은 굉장히 좋다, 이걸 이야기해.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도, 축술맷돌이고 안 좋은 시기에도 괜찮냐 한다면, 저는 이런 경자년 신축에는 오픈해라, 괜찮다, 이렇게 저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얼마든지 지금 오픈해도 그 분야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고 결국 재물을 취하고, 이 임신대원에 들어오면서 이 사주는 그래도 힘발을 잡는다. 임신 상충을 때리지만 뭐냐, 활동하는 기운, 물질에 대한 기운은 괜찮다. 우욕절을 적는 건 많고 몸에 상해 수술을 받겠죠. 이때는 신대원에 들어서 몸에 상해 수술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수술할 것이다. 그러나 활동하고 금전적인 기운은 괜찮으니까 해볼 만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어떤 분야에서, 조금 전에 한 분야, 이런 분야는 충분히 손을 대도 괜찮다. 공인중개사에서 이런 사주는, 공인중개사에도 아무리 문제가 불거진다 해도 물질에 대한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사주 하나를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말 그대로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자랐고 그리고 성장을 했고 결혼했습니다. 사주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 이 운에 경호대운과 신미대운에 들어서 정말 겪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런 사주입니다. 화병 걸리죠. 화병 걸려야겠죠. 그러나 이런 사주에도 반드시 한 번 정도 손댈 수 있는 분야가 있다. 이런 분야는 저는 충분히 손을 대도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또 다른 쪽으로 직업을 선택한다면 질문이 든다면 얼마든지 답변을 할 수 있겠죠. 정답은 뭐냐? 신금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라. 이것이 이 사주에서는 천직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이걸 찾아서 알려주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 방향에서는 아주 물질적으로는 큰 어려움 없이 살아나갑니다. 인신대운이 들어올 때는 재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건강에 대한 문제다. 재물에 대한 것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건강만 유의하면서 사업적으로 마음껏 치고 나가도 괜찮다. 인신상충이가 문서기운이 무너지느냐 이렇게 상고할 수 있겠지만 천만의 말이다. 이때는 건강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참고해보시라. 여러분 한번 사례를 올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